약간 요새 딱 트렌드다. 할아버지가 노인당 같은데 가면 안 된다. 할머니들이 어?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알고. 할아버지 뭐해? 자? 잘 거야? 잘라고? 나 시청자들 있는데 같이 방송하게 할아버지랑. 방송이다.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그거 저희 같이 살았어요, 여러분. 평생을 할아버지랑 친하대. 친하지. 그게 신기해. 그걸 왜 물어보지? 평생을 살았어요. 할아버지 국가유공자예요, 여러분. 멋있죠? 할아버지 그거 6.25 전쟁에 나갔다 왔어요. 어땠어, 할아버지? 처음에 6.25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발령을 받았을 때 나라에서 막 끌고 갔지. 가면 끌리 갔다니까. 모이락해가지고. 모이락해서?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에 타고 싶고 막 저 대구로 가.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90이세요. 90. 90이다. 이 올해로 90. 올해 90이 또 오래 살았지. 아니 너 뭐 엄청 오래 살았네. 요즘에는 200살까지 도 살아. 알았다. 사람도 오래 안 살았어. 알았지? 왜 이렇게 귀여운데? 내가 귀엽나? 응. 아직도 이렇게 귀엽다. 아직도 귀여워. 응.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, 할아버지도? 우리는 뭐, 조회에 대해서 겁을 내가지고 뭐예요. 그때가 몇 살이었어, 그때가? 그때가 21살 때인가? 21살 때 처음에는 숨었대요. 처음에 숨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같이 숨자라고 했던 친구가 한 명 옆에 이렇게 딱 갑자기 사라진대.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숨고 같이 살자 숨자라고 했던 게 없어지고 그냥 우당탕탕탕 이렇게 싸우게 된대. 그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었거든. 할아버지 옛날에 얘기할 때 들었었거든. 그때 할아버지가 그랬었어. 같이 살자 같이 숨자 했던 친구가 갑자기 팍 없어져 버리면 화가 나서 막 다 싸운대요. 엄청. 맞지? 그래. 맞지? 엄청 무서웠지 할아버지? 무섭지. 진짜 무서웠지. 나이도 몇 사람 되었는데 어디고.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발 뻗고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해.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. 생각해야 돼. 할아버지도 안 죽고 전설을 안 하고 사람 때문에 국가에서 또 나름대로 해서 대우를 받는다. 맞아.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눈 감고 할아버지 밥 먹으러 가자. 어차피 못 잔다. 이거 제가 사준 거예요.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. 이거 500만원짜리예요. 안마기는 거 내 방송에서 하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부모님 제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안 돼요? 왜 맨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냐고요. 웃기지 마. 머리 봐봐. 뭐한데 머리 있는데. 할아버지, 나는 어떤 점이 착해? 니는 응. 여러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응. 또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응.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걸까? 맞지? 응. 내가 봐도 못생겼다. 누가? 내가? 할아버지. 아니 나 예쁘다 무슨 소리 한대. 귀엽구만. 요새 딱 트렌드다 할아버지가. 요새 딱 진짜 인기 많게 생긴 얼굴이야. 딱 진짜야. 깜짝 놀란다 할아버지는. 어? 노인당 같은데 가면 안 된다. 할머니들이 어?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알고. 저 이제 방종할게요 여러분. 이거 빠뜨리도 어차피 없고 그래야 됩니다. 알겠죠? 좀 이따가 나중에 봐요. 네, 봐.
그렇다고 나를 금년에는 어디든지간에 밝은 한 해가 되도록 어디든지 열심히 사세요.